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솔피 FS의 더 피스키퍼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 V2를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피스키퍼는 로우게인 드라이브입니다. 클린한 부스트부터 블루스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에 이르기까지 드라이브 레벨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 독창적인 EQ 컨트롤 배열을 가지고 있어 기타 앰프의 설정값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깨끗하면서도 패타고 따뜻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직관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솔피 FX의 이 이펙터들이 노브가 막 달려있다든지 뭔가 뭐 누르고 막 바꾸고 뭐 까서 뭐 뒤집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네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위스팟을 제공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역시나 외관 역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솔피 FX의 모든 이펙터 페달들과 같이 노브가 라이브 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타입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부터 중저음에 이르기까지 오버드라이브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 12시고요.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혹시나 볼륨이 크거나 작으면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처럼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거 미친놈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시원한 사운드. 그러니까 톤은 굉장히 따뜻하고 쏟아져 내리는 이 음압은 굉장히 시원한 네. 느낌을 가지고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확실히 베이스는 크리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좀 패턴에서. 그죠? 근데 이제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약간의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전부 부스팅도 많이 되고 네. 그 패타다는 것도 맞고 형님 말씀처럼 따뜻하면서 시원하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오셔서 시연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프레젠스 노브를 양쪽 방향으로 한번 네. 오. 갑자기 다른 페달이네. 공강에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반대로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 솔피 FX의 모든 페달들이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스위스팟이 많은 이펙터들을 저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솔피 FX의 이펙터들은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연주를 정말 잘하시는 연주자분들이 만지면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겠지만 네네. 이 이펙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이 사운드를 아무렇게나 만져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쉽게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로우게인 페달이니까 게인을 많이 줄이고 볼륨도 높여서 네 부스트부터 블루스 타입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씨 먼저 비스키퍼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 V2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블루스부터 모던락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그 지금 어떤 뭐 블루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용 쓰임새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또 이제 노브를 확 틀어버렸을 때 그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저음이 부스팅되고 뭐 되게 좀 따뜻한 그 패턴 사운드를 넘어서서 되게 탱글탱글한 소리까지 실제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장르도 다 쓰실 수 있겠지만 모던 락 같이 이렇게 이쁘게 소리 내 원래 약간 팻 성향을 띈 페달 자체가 그 모던 락적인 걸 하려고 했을 때 좀 소리가 너무 무겁게 나요. 그러니까 로우 쪽이 너무 강하게 나서 사실 좀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서 여기저기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조연. 이 물론 이 친구를 메인 드라이브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어떤 영화를 보면 주연도 주연이지만 이 조연이 없었으면 과연 이 영화가 완성이 될 수 있었을까 싶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는 하나 들이시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무대에서도 톡톡히 자기 역할을 해낼 조연급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스트면 부스터, 오버드라이브면 오버드라이브, 어떤 페달에 묻혀서 써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솔피 FX의 디스토션 네. 페달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시간 디스토션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